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아, 오늘 이를 꽉 담으시는 게 강력한 의지의 표현. 역시 곽 부장님도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 네. 2주 전에 비하면 얼굴이 그때는 막 광이 났거든. 네. 지금 약간 푸석해. 아닙니다. 운전을 하고 다녀서 좀 그런 거. 아, 요즘 운전하세요? 예, 운전을 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운전 말고. 네네.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많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한데 어쨌든 한국 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강한 흐름. 그러니까 어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뭐 1%대 빠졌다고 해서 빠졌다는 느낌 받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네. 같은 건 플러스 나는 느낌이었어요. 네, 거의 뭐 올랐다는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마 시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개인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서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다면 성공적인 방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엇갈렸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예, 뚜껑을 열어보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과 밸류를 같이 하는 기업들은 그 뭐 그런 대로 잘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역시나 이제 하나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남은 것은 미국에서의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충격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지? 사실은 그, 저희 회사나 뭐 주변에 이제 기업체들 보면 비상 근무를 위한 플랜을 다 지금 짜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분기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PC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네. 1, 2, 3월 달에 매출은 좀 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애플도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팀 쿡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물론 이제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뭐 빠질 만큼 또 어느 정도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애매한 공간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지막이죠.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충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가 이제 마지막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브라질에서는 그 산을 못 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에서 뭐 네. 일이 생겼어요? 네. 지수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죠? 아침에 한참 찾았어요. 이거 찾느라고 뭐 딴 거 제대로 못 봤는데 네. 뭘요? 7% 빠졌습니다. 보베스파? 보베스파가. 네, 그래서 그래요? 블룸버그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 네. 61세의 남성이 상파울로에 사는 61세의 남성이 북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 떴습니다. 아니 그게 또 삼바 기간이잖아. 리오.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안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워낙 태도가 낙천적이라서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우린 모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뭐 발언도 그 관계자의 발언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따뜻한 날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삼바 정신으로 가는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톤이 뭐 우리처럼 뭐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패닉을 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명 나오는데 7% 빠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게. 네. 우리는 이제 옆에 있으니까 네. 이거 말이 돼? 뭐 그거 한 명 나왔다고 그러네요. 무슨 7% 보베스파가 정확히 7.00 빠졌고요. 네. 옆에 나라 아르헨티나의 베이스 마발 지수도 5.65% 빠졌네. 네, 그래서 이게 뭐 7% 빠진 게 말이 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공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 이 공포감이 있을 때 네.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어제 그제 본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 무려 3% 빠지는 거는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뭐 사실 시장이 밸류체인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꺾일 것이다. 숫자 다 계산해가지고 놀래서 빠진 거겠어요. 그거 분석하고 아니 그냥 일단 헉 하고 빠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CDC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다. 들어온 건 확정된 거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노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질병예방센터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코멘트를 아마 조만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8시 반부터라고 했는데 아직 속보가 안 뜨고 있어서요. 네, 지금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네. 대노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기 그 문지기 같아요. 증시의 문지기. 트럼프. 네. 뭐.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코로나 19가 미국 전역 특히 뉴욕이라든지 뭐 LA 같은 대도시에 창궐했어요. 네. 이게 주가는 당연히 곤두박질 치겠죠. 11월까지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 다 된 밥에 콧 빠트리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방역 실패다 혹은 관리를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네. 지금까지 잘 해놨는데. 그렇지. 사실 거기 한국보다 잘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죠. 아, 전혀 네, 없죠. 전혀 없죠. 전혀, 전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3만 몇 명 뭐 지금 뭐 검사 해가지고 뭐 네. 뭐 천 몇백 명 이렇게 되니 뭐 거긴 500명 해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30명인가. 네.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신천지 교인들 중에 유증상자의 검사가 어제로 끝났다고 합니다. 유증상자의 예. 검사는 예. 아주 전수조사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유증상자의 검사는 오늘 끝났으니까 모르겠어요. 확진자 숫자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고속도로 운행 수준이 전주 대비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이요? 네. 그래요?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이제 팀쿡이나 이런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19가 비즈니스에 도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6월 말 분기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플의 중국 공장 42곳 중에서 30곳이 재가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오늘 저 기자들하고 했던 얘기 중에 팀쿡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인도에 처음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열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2021년에는 인도에 처음으로 소매점을 개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21년 내년. 소매점을요? 네. 이거의 문맥을 이제 읽어보셔야 되겠죠? 싼 거 판다는 얘기인가요? 드디어. 그죠. 예, 네, 그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렇다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3월 31일, 4월 1일, 뭐, 이 즈음 부근에서, 네. 스페셜 에디션 2, 즉, 아이폰 9으로 추정이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가격은 399달러가 유력하다. 네. 라는 거죠. 그거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큰 것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SE 버전인데요. 네, SE 버전이고 알려지기는 A13 칩을 쓰고 A13 칩은 지금 나온 AP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근데 싸게 팔아요? 애플 그 아이폰 8 그 모델을 그대로 따와서 채용하기 때문에 8 모델을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들은 많이 죽는 거죠. 아, 칩만 좋아지고? 네, 칩만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개선된 성능은 충분히. 그러니까 아이폰 9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이폰 8보다는 성능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싸고? 네, 그렇죠. 가격은 싸고. 그러면은, 그, 사실은, 5, 6, 7 쓰고 있는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하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5G 나오기 전에, 좀 새 거 바꾸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걸로 일단 한번 갈아타서 싼 맛에 한번 갈아타고 5G 나오면 상황들 보고 바꾸겠다 이런 절 그러니까 아주 애플이 그 판매 전략을 지금 고도화하면서 잘 짜고 있는 거예요. SE 카메라는 얘기 안 나왔습니까? 카메라는 하나를 걸로 하나요? 네, 하나로 그래야 가격이 399달러가 되죠. 아, 그렇습니까? 더블로 가서는 아마 399달러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큰 모델은 그 두 개다라도 가격을 좀 비싸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고고까지는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연. 네. 지연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 그 월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해 두 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벌써 시루에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떡이 있는지 없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떡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는데 하여튼 시루에 김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미국 그 블룸버그 TV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지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닥터 존 린튼이라는 이게 연세대학교 그 연세요? 예. 그 메디컬 그 스쿨의 프로페서 이게 그 왜 창립자 그분 그 요한 린튼 예 그분 네. 그분 아들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인터뷰를 그 블룸버그 TV하고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 화이트하우스의 기자회견실에 쭉 배석을 해놨는데 정작 럼프 형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럼프 형 나오면 좀 다시 네. 알려주시고요. 네. 네. 이제 지수들 한번 살펴보면은 네. 아직 시초가는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미가 저렇게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옆에서 저렇게 훅훅 빠지고 있는데 영향을 과연 안 받을 수 있을까? 자기네도 불안한데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는 0.38% 하락했고 다우는 0.46% 하락, 나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안 빠졌다는 거. 반면에 소형주들은 많이 죽었어요. 1%대의 네. 하락을 보여줬고 유럽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강하게 출발했다는 거 보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올랐고 독일만 아주 소폭 빠져서 마감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는 소폭 올라서 99.11을 기록했고 유로 달러 1.088, 달러에는 110.45, 달러 원은 1,212원 48전은 어제보다 오히려 소폭 강세죠. 네. 네. 그리고 위안도 7.02 020으로 소폭 강세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그냥 소소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금리 시장에서 랠리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뭐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나빠요?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확진자와 그로 인한 공포감이 커질 때 피크를 찍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장중에는 10년물이 1.302까지 빠졌습니다. 10년물이? 네, 1.3이 깨지려고 했었어요. 1.3이. 그러면서 마감은 1.310이었고 지금은 1.335로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2BP 정도 하라. 네. 무려 2년물은 11BP나 빠졌어요. 2년물. 이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단기물이니까 장기물이 아니고 단기물이 빠지니까 2년물은 1.1165% 기록을 했고요. 미국 30년물은 0.5BP라서 어제에 비해서 뭐 크게 빠진 것은 없습니다. 3개월물은 2.1BP 빠지면서 1.515고 독일도 1.6BP가 빠지면서 -0.501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네요. 얘네는 올랐네요. 뭐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독일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아, 독일은 금리가 올랐고요.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값은 0.46% 떨어졌고요. 1642. WTI는 드디어 50달러 확 깨졌어요. 48달러 때까지 네. 밀렸고 재고는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만은 원유 재고는 조금 늘고 휘발유 경유 재고는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나 빠졌으니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 종목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베스판 말씀드렸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2% 올랐어요. 나스닥바이오 1.2% 올랐고 보시면 애플은 1.59%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0.35% 상승한 마이크로소프트 1.25 상승. 제가 이거 좀 헷갈리네요. 이게 하락인지 상승 하락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알파벳은 0.3% 상승, 그다음에 퀄컴 0.7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 상승 이렇게 하면서 좀 엇갈렸습니다. 넷플릭스 올랐네요? 떨어졌죠, 2.6%.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 아 여기 써 있기는. 자, 지금 자막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스크 투 아메리칸스 프롬 바이러스 리메인스 베리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위험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일단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 네. 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2.64% 떨어졌고요. 네, 호주 맞고요.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건. 네. 네. 넷플릭스 5.3%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팅크하고의 기자회견에서 야, 너희들 왜 그 프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 방송. 시트콤. 네, 미국. 그게 옛날 거. 옛날 거. 그거 네. 요즘 아주 열광이거든요. 왜요? 옛날 건데. 미국 사람의 심정이라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광이에요. 그래서 그게 1억 달러인가에 팔렸잖아요. 이번에 어디에요?
넷플릭스에서 다른 데로 팔렸어요. 아. 네, 다른 데로 팔려가지고 HBO인가 거기로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기자가 왜 니네 그거 안 샀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겠다. 넷플릭스가? 아니요. 애플이. 아.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새로 만들겠다? 네네. 아마 그 영향이 넷플릭스에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는 경쟁자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6% 올랐고, 그래서 하여튼 네.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만 보면 한국 시장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떨어졌지만 한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꼭 떨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 과연 정말 오늘 시장도 지난 이틀처럼 강한 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산은 하나 남았다. 네. 미국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저거 했잖아요. 생각에 관한 생각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뇌라는 게 그렇게 지구력이 세질 않아요. 예.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고통에 대해서 계속 공포감을 느끼면서 오랜 기간 있을 수가 없어요. 뇌라는 게. 다른 것으로 생각을 바꾸든지 무마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뇌에 그 작용을 합니다. 뇌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공포감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저는 인간의 뇌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이에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 공포감이 이제는 뭐냐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게 쪼았기 때문에 네. 진짜 이렇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쪼았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네. 네. 그 중국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 쪼았다가 계속 쪼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투자 심리에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랄까 이론적으로 덜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제 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장은 좀 그런 생각이 드셨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그 네. 조금 시장을 길게 보시고 네. 포지셔닝을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이미 좀 빠졌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스텝을 밟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네. 사실은 지난주에 신천지 이야기 떴을 때 심각하다 했을 때 네. 행동을 할까 말까 하는 거기서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행동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행동 좀 저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